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강하게 되는 은혜, 강하게 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놓치지 않고 또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왜 이번 주 말씀에 베드로에게 또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편견을 아웃 시켜 버리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은 전혀 배제해 버리고 우리끼리만 이 자리에 머물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크게 성장시키셔서 이 시대와 현장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을 입혀 나갈 수 있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그 정체성에 걸맞게 그 정체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붙잡고 생명 살리는 선교적 시각과 함께의 시각을 가진 3운동의 주역으로 237선교의 주역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오늘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이런 정체성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그 사명 그 미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 바울이 자신과 같이 이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영적인 힘으로 강하여지게 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정체성을 굳게 붙잡음으로. 영적 승리의 미션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먼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는 이것이 바로 복음 사역자로서 디모데가 가장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정체성이요 또 영적인 자세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게 되는 것. 바울은 이 강하다, 강하다라는 이 헬러 동사를 어떤 시제로 쓰느냐 현재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 현재 시절란 말은 무엇이냐? 이 강하게 되는 것이 디모데의삶 속에 있어서 항상 되어져야 될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게 강하라는 거죠. 항상 강하여지고 지속적으로 강하여져라. 그걸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 이 강하다란 표현이 현재형으로 쓰여지면서 또 수동태라는 겁니다. 수동태 표현이라는 거죠. 수동태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면서 이 강함이 디모데 스스로의 능력이나 디모데 스스로의 판단이나 그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디모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강함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어떤 표현이냐?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져라는 겁니다. 강하게 되어져라. 이 말은 우리의 강함의 근원이, 우리의 강함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그 은혜와 그 주시는 힘에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화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요. 우리의 영적 강함의 근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능과 영적인 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미치는 그 영역과 또그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너무나 대중화되어져 있죠. 요새는 오히려 피처폰, 투지폰 쓰는 사람을 쉽게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애들도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도 하더라도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터리 연결.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뭐 특히 뭐 저처럼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뭐를 꼭 놓고 다, 아, 들고 다니냐 충전기야 충전기. 그래서 옛날에는 벽등이라 벽에 붙어 다닌다 했습니다. 벽에 붙어 가지고 충전기 연결해서 써야 된다해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보조 배터리, 충전기 늘 갖고 다닌다는 거죠. 항상 스마트폰에 전원이 공급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전원이 켜져 있다면 데이터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셀룰러든 와이파이든. 그래서 항상 데이터가 부족한 사람들이 누구냐? 청소년, 초등학생. 뭐 아직도 그것습니까? 알 이런 거? 항상 데이터 가 부족하니까 뭘 찾아다니냐? 와이파이 프리요. 여기 여기 가서 와이파이, 저기가도 와이파이. 제가 랩 렘트 사업할 사학, 때 보면 부서에서 보면 초등학생들이 와서 뭘 물어보느냐? 존사님, 이층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라고. 그래서 안 가르쳐 준다고. 왜냐? 그거 켜서 뭐할 거냐? 게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거 찾아 다녀요 와이파이 어디 있지 아느냐 항상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하 겁니까 전원과 데이터 전파 두 개가 있어야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힘이 공급돼야 그렇듯 영적 존재로 창조된 우리에게도요 가장 먼저 무엇이 주어져야 되냐 영적인 전원이 켜져야 됩니다 즉 영적 생명이 공급돼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생명 얻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라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지속해야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는 생명 관계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그 안에 내가 생명 누리게 하여달라는 이 기도를 지속해야 된다는 라 거죠. 그렇게 내 안에 생명이 회복되어진 생명 관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영적인 힘을 공급 받아야 되는 거죠. 스마트폰에 데이터가 공급되는 것처럼 나에게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이라고요 뭐라 말합니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즉, 우리는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과연 어디에 연결되어져야만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를 벗어나면 안 되는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른 공급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힘이 주어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로 강하여지고, 지식으로 강하여지고, 배경으로 권력으로 강하여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위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강건해지고,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워져야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아 오신 거잖아요. 항상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고요. 항상 기도를 통해 오늘도 내삶 속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시고 그것으로 강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영적인 힘을 충만히 얻게 됨으로 기도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냐? 복음을 부탁하시고 복음의 전파를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디모데우서 1장 11절에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디모데, 너 역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합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살리는 복음을 위탁받았고, 이 복음을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수하였고요. 디모데에게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복음전파의 사명을 이어가고 전달하고 부탁해라.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복음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는 진리라는 거죠. 뭔가 진리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어야 되는 비밀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는 비밀입니다. 진리인데 어딘가 뭐 예전에 뭐 신주단지 모신다 이런 것처럼 모셔 놔야 되는 진리가 아니라 반드시 확산되어야만 되는 진리라는 거죠. 왜이 복음이 전파어야 되느냐 골로새서 일장 이십팔절 이십구절에 바울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 왜이 복음이 전파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올바르게 또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올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른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바르게 설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넘치도록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있지 못하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설수 없습니다. 바로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완전하게 설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지금껏 내 손에 쥐어진 그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보좌와 보, 아, 보호와 능력이 전혀 쓸모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또 내가 쌓아온 그 수많은 인맥과 관계와 능력과 배경과 지혜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정치권을 봐도 연예계를 봐도 경제계를 봐도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게 되어지도록 돕고 숨기고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뭘 지속하시냐? 3인 1주를 통한 사문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스타트만이요, 각 현장을 말씀 안에서 세우는 사천망대이며, 각 나라를 복음으로 세우는 이삼칠치유 운동 지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 7월달부터 연말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일에 주역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각 대교별로 이제 다가오는 23일날, 또 다시 대교의 날. 행사 준비하고 또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또 다시 한번 새 가족을 초청하고 장결자를 초청하고 어, 새또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로 연결하는 그 시간표를 삼고 이일 앞에 모든 대규구 성도님들 중기자 사역자들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완전 하나 되어지는 온니스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다음 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담아 주시고 마음 담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게 붙이신 또 다른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놓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 질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며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삼구삼 그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가득 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의 능력과 배경을 내가 누리는 가운데 오늘 내게 주어진 만남과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과 나의 업과 나의 지역 가운데 나의 모든 사역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축복이 이 배경이 이 능력이 오늘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때 영적인 힘으로 충만히 강하여 주시고. 가는 모든 현장마다 사탄의 모든 망대를 무너뜨리는 영적 승리자요, 정복자로 다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